몽둥이? 아, 야만의 몽둥이가 돈이 안 되는데. 하나 더 사세요, 롱소드. 사나이 뭐 있나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사나이 템으로 가야죠. 사나이 템인데 물약을 한 두 개 더 사야 되겠네요. 사나이도 어쨌든 좀 마시면서 사나이 해야 되니까. 쌍방울 두 개가. 원개복구도 두 개가. 진정한 사나이인데. 근데 타릭분도 이렇게 능숙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것도 다이브할 게 아니었는데. 그때도 뭐 잡히긴 하셨지만. 잡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잘 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딱 조합 보니까 저격이거든요. 일단 저, 저를 잡는 게. 죽는... 저격치고는. 저격이라고 꼭 다 강력한 건 아니니까요. 오, 강력해요. 있는 대면 싸우시지. 와, 강력해요. 우와. 군님인데. 강력합니다. 다리. 입니다. 내 도마 위에 올라갈 다음 사람은 누구냐? 다이브는 못할 거예요. 강신이 있어서. 오, 그래도 하네요. 다이브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몰레이션 데미지가 있거든요. 분노 100 찼어요. 저렇게 분노가 찼을 때 들교환을 해줘야 이득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와, 힐 들었네요. 소라카 힐. 소라카가 좀 나왔군요. 네, 이득이죠 뭐. 강신 또 돌아오거든요. 이건 30초 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노겐이 쌓이면 데미지가 갑자기 강력해져요. 그래 저 상태에선 강신 상태에선 싸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 앞으로 가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가시면. 털에서 닿을 뻔했네. 큰일 날 뻔했어요. 오케이. 밀고, 와드 하나 꼽으세요. 좋은 지적입니다. 네. 지금 좋다, 좋아. 6킬 대 6킬이면 우리가 유리한 게 아니네요? 예, 네, 유리하지 않아요. 근데 후반 가면은 딱히 분리할 점이 없어서 타릭 집에 가려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계속 라인 푸시하면 되겠네, 그냥. 지금 못 가게. 지금 만화 없거든요. 애매하거든요, 만화가. 학살 중입니다. 원딜이 잘 커서 괜찮아요. 그럼 팝팝 이세요. 만화 쓰게 돼. 그치. 그럼 쟤도 만화 써야 되거든요. 근데 형은 만화 안 써도 되니까. 그쵸? 집에. 얘, 얘인데 만화가 없어요. 집에 가고 싶은데 형이 계속 푸시하면은 집에 못 갈 겁니다, 아마. 흰 고기든 검은 고기든 모두 똑같대잖아요. 무슨 말이죠? 그게? 뭐 흑묘 백묘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이제 야만의 몽둥이 나오고 쿨감까지 이제 장착이 됐고. 네. 그다음에 그냥 원모고 하면 돼요. 태양불꽃망토로 갈까요? 태양불꽃망토가 좀 더 좋아 보이네요. 저는 타릭이 AP면 원모고가 나을 것 같은데. 근데 별로 아프지 않잖아요, 솔직히. 버틸만 하잖아요, 이제. 태양불꽃망토까지 나와서 이몰레이션 데미지랑 같이 딱 하면은 타릭이 못 참을 것 같아요. 너무 아파서.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타릭이 방탱 가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타릭이, 탑 타릭이 굉장히 세다는 얘기가. 저는 한번 겪어봤는데 같은 편이었거든요. 싸가지고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참 크게 모르겠네요. 오, 이제 레오나가 활약하네요. 그 다음에 뭘 이걸 찍나요? 이걸 찍나요? 2 2 예. W는 하나 정도만 찍어도 거의 스턴용으로 사용하더라고요. 강키 선수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라이스게임TV 여러분들 홈페이지 메인에 보시면 대회에 나왔던 선수들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망가죠? 되고 타릭은 라인 푸시돼서 못 덤비고 킬이 근데 1대1에서 타릭이 일단은 강신을 안 쓰면 밀리진 않네요. 딜에서 카탈리스트를 가려는 것 같아요. 결국 형이 조금만 붙여 하고 빠지세요 바로. 네, 그렇게
이렇게 하면은 와 데미지 보세요. 아니 소라카가 실줬어요. 아니 데미지가 형 저거 있어요. 그쵸. 와 데미지가 장난 아니네. 다리 아니 괜찮아요. 저거 형이 이길 수 있어요. 물량 하나 더 빠지고 예 호구하세요. 스타리 무시할 만한 라이너는 아닙니다. 온다라는 거죠. 르드블랑이 지금 찍었거든요. 예. 내가 지금 타리한테 등을 보이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와스 갖고 점아 그렇지. 바로 이만 아닙니까? 뒤로 살짝. 오! 어, 우리 거. 우리 편이야, 우리 편. 양떼돌이가 도륙해버리는 거잖아요. 셉니다. 그렇습니다. 아, 돈이 살짝. 아니, 남자 팀 가세요. 오! 가라니까! 아! 오! 어, 글로 가면 안 되죠? 아. 잘 피했는데. 그냥 가시다니까. 아, 거리너이띠리가 가고 싶어서 한일번 먹으면 거리너이띠리를 갈 수 있어서 역시 리그 오브 레전드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네. 와드 파세요. 그냥 와드 팔을 바로 팔면 되겠네요. 네, 팔아요 그냥. 뭐 어차피 있으나 없으나. 적을 처치했어. 씨앗하고 사세요 그럼. 파세요. 괜찮아요. 기다리죠 뭐. 더? 다 됐어? 물약을 하나도 못 쓴다는 건 좀 됐네요. 거인의 어리띠가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레니턴의 무서움은 시작되는 거죠. 저 싸움 나는 거 한번 가보시죠. 보지 가면... 않나 제가? 예. 가면 형이 다 잡을 것 같은데? 뭔 소리. 어떻게? 잘 저 살린다 양대하고 W 쓰고 따닥 EW 그렇죠 Q 그렇죠 빠지고 강신 그냥 써버려요 죽여버려 W K 강신 쓰세요 미리 쓰세요 Q 돌리고 W 그렇죠 다 된다니까 이 양대도 한 번 더 그렇죠 Q 마무리 이렇게 된다고요 레넥톤의 힘 그렇죠. 레넥톤 셉니다. 엄청 세네요. 네, 강신 쓰면 뭐. 이제 720 카포트 나오잖아요. 오, 세요. Q, 그렇죠. 체력 회복 쭉 하고. 한번 라인 쭉 밀고 집 다녀오세요. 저거 한번 한 라인만 딱 밀고. 라인 밀리고 있으니까. 적을 쳐주겠습니다. 어제 AI로 한 판에 봤거든요. 네. 어제 샀어요, 저. 저는 이거 꽤나 초반에 만화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한 적이 있거든요. 오, 이게 하나도 늘어났네요? 네. 그니까, 700 그거 사세요. 이물 그거. 땡볶음망토. 이거 사세요, 이거. 지금 굳이 5분까지 안 가도 이길 것 같아요, 그냥. 카탈리스트. 출적자의 발목 보호대가. 방어력하고 주문력이 올라가는. 나서스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 거냐? 아, 뿌띠뿌띠가 아까 금 그거였죠? 골드. 잘하네요 역시. 카트리드 해도 이겼는데 이거 이즈리얼 있어서 EQ EW. 유차 썼네요. 이제 저거 쓰면은 없죠. 아, 안 닿았네요. 그 다음 스턴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싸움은 그냥 이깁니다. 강신도 있고요. 강신 써버리죠. 네. 힐 썼는데도 이제는 안 아파요. 이제는 빠지고 강신 이래대 올라온다. 뭐지? 뒤에서 레오나가 쫓고 있는데요? 저 한번 봐줘야겠는데요? 아래 살짝 봐줘야겠는데요? 녹돈도 같이 와서 피가 넘치는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이거는 처음에 자르고통을 했는데 못 맞췄어요. 네, 그 날 좀 보시지. 녹턴이 이쪽으로 올 줄 알았는데 안 왔네요. 숫자가 저쪽이 더 많았네요. 어? 돈이 안 되네요. 여러분 레밍턴이 웬만하면 죽지 않는다는 거는 잘할 때 얘기예요. 오실 때 미리 보시면 좋았을 텐데 그거 안 보셔가지고 상황이 어떤지. 네, 어쨌든 숫자가 적어 많아가지고. 오. 상대 팀들이 다 AP인가? 모렐로. 달리시트. 레오나가 지금 센가 봐요. 됐다, 손 됐다. 정글 레오나가 갱은 진짜 강력하긴 하거든요. 지식이가 많아서. 내 도마 위에 올라갈 다음 사람은 누구냐? 헤르메스 신발 가고요. 싸움이 이길 것 같은데요? 싸움이 이길 것 같은데요? 싸움이 이길 것 같은데요? 2 Q W 잡았죠? 네. 그쪽에다가 써가지고 도망 못 갔죠? 맞아요. 이 라이프 씨가 굉장히 빠릅니다. 태양불꽃망도가 나기 때문에 편에서 밀어버릴까요? 밀죠 뭐. 흰 고기든 검은 고기든 자르고토막 내기를 제가 그 거리를 아직 잘 몰라가지고 조각조각 내주마. 밀리겠다. 이제 밀죠. 탑 밀었기 때문에 이제 한타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뭐 1대 하세요. 1대 하세요. 강신 쓰시고. 강신 왜 안 쓰세요? 미리 쓰셨어야 되는데. 어, 근데 왜 이렇게 세? 우와. 대훈아 뭐죠? 저마도 우와. 레오나 뭐지? 레오나 아이템 뭘까요? 레오나 아이템 뭐 먹고 태양불꽃망토 갔어? 아 쟤도 태양불꽃망토가 있었군요. 질 것 같진 않네요. 그래도 워낙 분위기가 좋아서 거의 넣을 때 하나 더 가시. 네. 레오나 지금 너무 단단하네요. 어쩐지 오 왜 딜이 왜 데미지가 지금 레오나 완전 OP예요. 아, 잘 먹었다. 와 레오나 OP예요 지금. 그래도 안 될 것 같아. 아, 할 것 같아. 레오나는 살 것 같은데? 아, 친구 들어왔네. 잘 빠졌다. 레오나 살죠. 와. 비둘기동. 미드 가주시고. 레오나, 와. 땡겼네요. 이건 잡혔네요. 네, 이건 죽었네요. 무리하셨네. 이걸로 다 도망가야 돼요. 레오나 빼면 지금 없어요. 와, 레오나 오피네. 여러분들, 레오나 사세요. 정글 레오나. 아, 이래도 군도 없네. 우와! 아이템 뭐가. 아. 천명. 싸우세요. 왜 안 싸우세요? 붙으셔야지. 저만도 있어요. 내야 돼요. 좋습니다. 또 밀고 푸시. 강신 2초 후에 돌아옵니다. 빼라네요. 네, 한번 쭉 빠지시고. 다음은 워모그? 워모그 가야죠. 그다음 피바라기 가세요. 워모그 다음에. 아니면 신발. 신발 가고. 아 비싸졌구나. 요거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효율도 조금 떨어졌어요. 거인의 어리띠가 체력이 좀 줄어들면서 20인가 줄어들었을 거예요. 티도 안 나죠 근데 그거. 그래도 여전히 1000골드가 더 압박 아닌가? 가격이 그전에 얼마였죠? 1050골드였나요? 배치되기 전에 거인의 어리띠가? 1000? 근데 그때도 1000이었잖아요. 아니 1000골드는 비쌌어요. 싸졌어요. 싸졌어요 이번에? 네. 배치되면 싸진 거죠. 1050골드인가 그랬을걸요? 그래요? 1100이었대요. 선택.
드래곤. 밀고 드래곤 가시면 되겠네. 드래곤 있을까요? 없으면 브릿지 잡으면 되겠네요. 어, 블루 있으니까는 진짜 좋네요. 쿨감 때문에. 미드 밀면 이기겠네요 이제. 다음 템 이거 간 다음에 그 다음에 7양날도끼 뭐 이런 식으로 좀 미세요. 네, 미시면 싸우라고 하는 냅두고 미세요. 자기네끼리 싸우라고 하고. 그냥 미드 밀는 게 나을 것 같아. 어차피 저 손 도망가니까 저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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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브. 아깝다. 어? 스테이지 딴 거면 누가 한 거죠? 이즈리얼인가요? 소환사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블루친 아니고 이즈리얼이네. 알리스타가 엄청 약하네요. 네. 이거는 미드 억제기까지 밀리겠습니다. 어쨌든 7킬 들어가세요. 저거 무조건 잡는. 미드 밀고 억제기까지 밀고 루블라 죽었네. 괜찮아. 이즈리얼이 있어서 이즈리얼까지 죽으면 좀 도망가야 되는데. 레오나 템 레오나 완전 방템으로만 블루 있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없겠다. 없어, 없어. 있으면 민망한데? 예, 없죠. 왜 탑이 밀리네요? 자, 라인 좀 밀어주고, 워머그하고 신발, 워머그하고 신발 같이 살 수 있겠는데? 워머그하고 무슨 신발 가실 건데요? 헤르메스 가야죠. 헤르메스는 안 되려나? 일단 워머그하고 안 되네요. 기동력. 기동력이잖아. 명석함의 아윤이야. 쿨감인데 뭐. 쿨감. 쿨감으로 가세요. 쿨감으로 가죠. 그다음에 점화석 가고. 그러죠 뭐. 네. 좋네요. 계속 쿨감으로 가시면. 그러면 좋네요. 솔라리 가죠 뭐 솔라리. 그래도 되고요. 네. 솔라리도 솔라리 굉장히 좋아요. 솔라리 바텀 제... 밀면은 끝났네. 형이 딱 바텀 가시면 제가 보기엔 형이 지금 레오나 없으면 다 이겨요. 레오나도 이길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 지금 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이게 숙련도가 진짜 없거든요. 한 판 딱 AI랑 한 판 해보고 아 이런 거구나.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이거밖에는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하는 건데도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요. 자, 그러니까 조금만 좀 숙련이 되면 진짜 딜탱해. 가서 형이 다 끊 이거 다 잡을 수 있어요. 가면 형이 가면 다 잡을 수 있어요. 못 가게 하세요. 못 가게 왼쪽으로 두두 뒤에 내고 뒤에 뒤에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자르고토만 한 게 안 맞았어요. 아 근데 다 잡을 수 있어요. 점화 있어요 형. 오케이 오케이 레오나 죽었다. 맞다. 끝. 미드 가면 이겼네요. 그렇죠. 굉장히 세죠. 왼쪽 대식이 붙고 스턴이 되기 때문에 정말 강력합니다. 이거 다이브 하셔도 이겨요 이거는. 오 미니언한테 들어가는 데미지. 때리는 건 무시하시고 포탑 주셔도 됩니다. 워낙 세져서. 바텀을 미셔도 될 것 같고요. 바텀 지금 미니언이 많이 있어서 일단 뭐 지금 바로
안 끝내는 분위기니까 레넥턴 템을 다 갔을 때 얼마나 더 무시무시해지는지. 블루를 또 먹죠. 쿨감을 블루 나왔으니까 저 블루를 먹고 파레산은 밀었나 못 밀었나? 레오나가 지금 템이 안 세요 이제. 레오나 별로 안 무서워요. 아프지 않아요. 블루도 먹고. 점화석이 얼마죠? 800인가 900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어 쿨가 양떼 돌기 진짜 빨리 돌아. 미리 싸우세요 그냥. 레오나 없잖아요. 레오나가 왼쪽으로 갔잖아요. 네, 3대 돼요 4대1이라서 돼요 오잖아요. 르블랑 오잖아요. 르블랑 오잖아요. 된다니까요. 레오나가 없어요. 핵심 침프 레오나 없으면 하나도 안 아파요 얘네. 진짜로 제발 믿으세요. 들어가 보세요. 르블랑이 다 잡아줄 거예요. 그럼 예. 이 QW 애들이 도망가잖아요. 무서워서. 그렇죠. 강신 그렇죠. 형이 다 맷집 해주는 거예요. 레오나 무시하고 그렇죠. 전멸 있어요. 전멸 죠 이긴다니까요. 와 진짜 레넥터 세다. 진짜 오래 살아요. 그쵸? 레넥터 진짜 세네요. 그럼요. 탱탱만 가도. 그러니까 어그로, 그러니까 탱을 가는 챔피언들은 상대 어그로를 오 끝났네. 러브샷. 네. 상대 어그로를 끌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레이터는 그런 스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상대를 괴롭혀 줄 수 있는. 어, 야, 퍼. 뭐 집에 가겠네요. 포탑을 파괴했어. 포탑 하나, 아니라 이쪽 포탑이 이쪽 됐게 되네. 그 다음에, 점화석 갈까요? 7기 양날 돕기도 괜찮고. 점화석. 체력. 체력이 있네. 오! 솔레드 바로 나오네요. 네. 쓰시고. 이러면 쿨감이 몇이나 될까요? 40? 되지 않을까요? 안 되나? 블루를 먹어서. C 눌러보세요. 40 됐잖아요, 40. 어... 맞춰주네. 블루 끝나면 뭐 얼마인지 나오겠죠? 네. 오. 공격력이 그렇게 강력한 게 아닌데도 강신으로 어떤 그. 분노가 때리면 툭툭 차는 거고요. C 한번 지금 눌러보세요. 몇인가 지금 블루 먹기 전에. 35. 르블랑 먹고 싶었겠지만 진짜 못됐네. 바텀 이제 좀 밀면 되겠는데요. 미드에 어차피 슈퍼 미니언이 오고 있고. 분노 관리가 사실 분노 관리를 더 그 뭐랄까요? 싸우세요. 왜? 형이 무조건 다 이기는데. 무조건 이겨요, 이거. 안 돼요, 이제. 속도 조합에 한계가 나오고 있죠. 후반 가서 할 게 없어요. 예! 이렇게 첫 경기 마무리. 네, 제가 분명히 잘 뭐 익숙하지 못한 챔피언이었고 그냥 하면 되네요. 그냥 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만화 관리가 안 되니까 뭐 분노를 내가 관리를 더 잘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센데 저는 이제 분노 관리를 거의 하지 않고 그냥 한 거거든요. 분노 참여는 그냥 더 좋고. 그 뭐 특별히 분노 관리할 필요 없이 그냥 궁극기 쓰면 물론 분노 관리 알아서 해줘요. 네. 알아서 차니까 분노가. 왜 지금 이게 꿀챔프인지 왜 대회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면서 많이 쓰이는지. 아, 저격은 아니었대요.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뉴메타 어떤 기질이 보이네요. 굉장히 좋은 조합이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관해서 주고. 자, 이렇게 해서 레넥턴 440RP에 지금 모시고 있는. 네. 레넥턴 필수!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패션에도 트렌드가 있고 모든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레넥턴이 가장 핫한 꿀 챔피언이에요. 밴도 안 나갑니다. 그렇죠. 레넥턴은 지금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보신 것처럼 야만의 몽둥이 제가 뭔데 그냥 보니까 태양불꽃망토 먼저 가도 돼요. 예, 그렇게 가는 게 보통 그렇게 하죠. 네, 저는 그냥 뭐 공템 먼저 좀 가고 이렇게 했는데 해보니까 그냥 방방방방방으로 해도 길이 나옵니다. 예, 강신 때 분노가 차는 걸로 그때 한 번에 끌어주고 스턴 넣어주고 딜도 어느 정도 되니까 레넥턴은 진짜 꿀 오브 더 꿀이네요.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네. 처음에 태양불꽃망 같은 워모고 바로 다이렉트로 가도 강력한, 예. 네. 강력한 챔피언, 레넥턴입니다. 레넥턴을 지금 할인 판매하고 있다라는 거는, 라이엇에서 지금 레넥턴이 꿀인지 지금 깜빡한 걸 수도 있어요. 대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 레넥턴, 아, 그, 라이엇 게임즈의 어떤, 은혜? 아, 너무. 너무 빨아준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레넥턴은 이제 진짜 밴을 해야 될 날이 조만간 옵니다, 이거. 왜냐면, 워모그, 태양불꽃 망토 두 개만 가도 레넥턴이 웬만하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반에 라인에서 6렙 전에 뭔가 괴롭히고 말리게 하고 CS 못 먹게 하고 이거밖에는 없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레넥턴이 근접해서 CS를 못 먹게 하는 그런 카운터 챔프를 골라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전체적인 판을 짜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점. 그래서, 레넥턴이 밴이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어제 AI로 어제 할인된 걸로 레넥턴 챔프를 사고, AI로 딱 한 판 해보고 오늘 지금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레넥턴은 제가 진짜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죽기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좀만 능숙해지면, 정말 난이도가 높지 않다라는 거. 네. 네. 난이도가 높지 않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심해 탈출이 가능합니다, 이 챔피언으로는. 그래서, 레넥턴은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챔피언이다. 네. 예, 확실하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네, 저 440RP에 지금 50% 할인! 할인. 그 뭐, 앨리스, 초가스 뭐 이런 탑, 뭐, 좋은 챔피언들 있지만, 레넥턴이 더 쉬워요. 쉽고 해보니까 네, 쉽고 편합니다. 훨씬 쉽고 그냥 방템만 둘둘 말아도 네. 할 게 있다. 충분히 딜도 나온다. 네. 강신이라는 궁극기가 분노를 채워주기 때문에 네. 그 강신을 쓰고 된다. 자, 그 말씀 몇 번을 하신지 모르겠어요. 꼭 사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렇습니다. 자꾸 얘기하는 거는 꼭 사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해도 이 정도. 제가 한 번 두 번 두 판째 네. 해도 이 정도라는 거예요. 랭크에서 네. 바로 돌릴 걸 그랬어요. 랭크에서 네, 올리게. 네. 네? 답을 드렸을까요? 랭캠에서 바로 그냥 랭캠 돌릴 걸 그랬어요. 약간 아리 느낌 나는데요, 이거. 아. 나중에 굉장히 좋고, 좋다는 것은 뭐 대회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그렇죠. 거예요. 이제 다 나오고. 게이머들이 인정한 챔프입니다. 이제는 대회에서는 프로들은 랭에선 밴 나와요. 그렇습니다. 네, 랭에선 밴 나옵니다. 막놈 랭에선 보셨잖아요. 네. 자, 랭액턴 빨리빨리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하이네일한테 구매하시고 다음은 이제 신짜오. 잠시 쉬었다가. 네, 잠시 2부에서는 신짜오. 요즘에 뭐 신짜오 레넥톤 둘이거든요. 예. 네, 낮은 소드. 신짜오 레넥톤. 그렇죠. 신짜오 레넥톤으로 낮은 소드가 롤 챔스를 우승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신짜오로 단군이 보여준다고. 예, 열심히. 자신 없어요? 아니요. 진짜 뭐 발로 해도 뭐. 할 게 없어, 진짜로. 붙고 삼저고 2월 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할 거예요.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그걸 해야 돼요, 형. 자, 저희 잠시 후에 2부 신짜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롤마켓 함께하고 계십니다.